그 오늘 이제 추가적인 내각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발표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8명 중에는 대전 충남의 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은 능력 위주로 인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. 능력 위주로 인선을 하다 보니 성별, 지역별, 연령별 안배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그 말은 황당한 궤변에 불과할 것입니다. 아니 충청도에는 또 호남에는 인재가 없단 말입니까? 영남과 서울에만 인재가 있는 것입니까? 남성만 인재가 있습니까?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? 젊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? 그렇다면 왜 대선 때는 30대 장관, 20, 30대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까? 한마디로 능력주의 인선이라는 것은 성별, 지역별, 연령별 균형 인사를 포기하는 궤변에 불과할 것입니다. 오늘 추가적인 인선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충청 지역에 대한 인사 홀대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